어떠셨습니까? 전반적인 소감을 한번 해주시죠. 아주 짜고 아주 달고 아주 깊은 맛이 나. 이렇게 5시 자리로 일요일 2명 예약 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 아리즈키 여기입니다. 되게 조그맣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고지 초우데스. 모츠나베. 모츠 야끼가 있고 모츠 나베가 있다. 한국 모츠 나베가 좋지. 이거는 야끼니까 구이 같아. 흰색이 미소, 빨강이 소이 소스. 이게 가장 베이징인 것 같아요. 이게 싫어 같아. 이게 나중에 죽 해먹을까? 나는 그걸 하나 먹어야겠어. 레몬 사워. 어려운 한잔 잘 모르겠다. 검은 향과 꿀가루 아이스. 과일 토마토. 대박이다. 아, 너무 신기해. 메뉴 과정에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은 못하는 게 좋지만 커피가. 아, 시원하시죠. 가장 일반적인 게 시도 없어. 개미가 있어. 모든 게 다 개미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기대가 어떻습니까? 여긴 개미가 없나? 여기 있다, 개미. 그 내가 시킨 하이볼이랑 레몬 사워하고 뭐가 다르냐면 소주랑 탄산이 들어간 게 레몬 사워고 하이볼은 위스키 들어간 게 맛있어. 위스키 들어간 게 하이볼이고 개미가 들러붙었나? 모츠나베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잠근 다음에 먹으면 된대. 나머지 이런 거 있어. 그냥 곱창 전골 안 먹는 거야. 김포치라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된장 소스 베이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맛있어? 어떤 맛이야? 자? 곱창이 맛이 없어 있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까 부끄러워. 그럼 맛있어. 레몬 사워 느끼하면 맛있어. 뭐라고? 아주 짜보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 같아요. 하나만으로도 양이 충분하다. 깊은 맛이 부족하고 짜고 좀 깊은 맛도 있고 짜고 진하고 짜서 그나마도 괜찮아요. 맞아 맞아. 느끼함을 잡아주면 레몬 타월 한 잔 드세요. 필수다 필수. 이거 필수. 필수야. 자기들이 느끼한 건 알아가지고.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너무 맛있어. 개미 월 개미 달. 아리즈키니까 개미 달. 월이잖아 월. 아 너무 이상하다. 엔트문?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인 소감을 한번 해주시죠. 아주 짜고 아주 달고 아주 깊은 맛이 나. 아주 느끼하고 마늘과 된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 그래도 깊은 맛이 난다는 게 항상 일본 음식점의 포인트니까 짜고 달고 한 게 아니라 깊은 맛도 있다. 레몬 사워를 꼭 시켜야 돼. 꼭 시켜야 돼. 정말 레몬 사워가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시켜줘. 덜 짜고 조금 더 건강한 맛으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